만나면 좋은 친구 MBC. 화산도 자체가 저는 한라산이라고 봅니다. 한라산은 곧 화산도고. 제주도 사삼のために生まれてきた人 제주도の사삼을描くために生きている人 모든 것이 그 화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술로서 사삼을 집대성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선 제목부터 저는 상당히 감명받았고 사삼 항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접근을 했어요. 올바른 해방, 해방정국 이건 출발부터 안 됐다니까. 해방 후 80년 후에 화산도가 나타남으로써 말이야, 해방정국의 그 문학도 역사도 없었다는 거, 이것이 드러났다는 거야. 팬데믹이 채 끝나지 않았던 2022년 가을. 김환기 조수일 교수가 김석범 선생을 만나기 위해 도쿄를 찾았습니다. 얼마간 뵙지 못했던 상황이라 선생의 안부가 걱정입니다. 모시모시 선생님, 수일입니다. 예, 예. 아니, 그 환기 선생님하고 둘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럼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어디서 준비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석범 선생 부부가 사는 작은 아파트. 환대하는 환한 표정과 달리 부쩍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근데 건강이 좋아야지, 건강이. 못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그 약을, 그 약이 독해서 말이에요. 이제 폐, 폐에 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물이 들어있는 거. 근데 니가 원래 그저 심장이 좋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촉범이 말이에요. 숨이 가파서 말이에요. 숨 막히는 거예요. 백수를 앞두고 있는 김석범 선생. 젠 걸음으로 늘 앞질러 걷던 걸음도 이젠 느려졌습니다. 화산도 연구와 번역가로 선생과 인연을 맺어 누구보다 친밀한 사이가 된 세 사람. 한때는 술의 힘으로 글을 쓰는 애주가였지만 이제는 삼가야 할 처지인데요. 모처럼 나누는 정담에 마음은 이미 흡족히 취해 있습니다. 편집한 걸 써가지고 그 써서 뭘? 아, 기념으로. 선생님 화산도 나한테 많이 있지만. 예, 빨리 죽으라는 거야. 아니 아니. 열 받습니다. 20년의 세월. 원고지 2만 2천 장으로 그려낸 4.3의 기억 대하소설 화산도. 그 힘은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했던 한 개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말해 삼수인공도가 일제 말해 식민지가 됐다. 식민지가 된 그 나라인지 뭔지 모르지만 해도 말해 저 조선이 말이야 해방이 안 되고 말이야 미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나. 근데 그걸 지금까지 말이야 저 지금까지 우선은 역사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할 수 없었지. 그래서 내가 문학을 한국 문학을 잘 읽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또 한국 문학도 그걸 못했습니다. 아? 화산도는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라. 화산도 그 거대한 세계의 탄생은 문학에 쏟아진 축복이자 무거운 4.3의 침묵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4.3문학의 두 거장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소설의 김석범, 시의 김시종. 겪은 자의 상처와 부재했던 이의 죄책감으로 두 사람은 4.3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문학으로 4.3을 그려낸다는 건 두렵고 고독한 일. 화산도는 출간 자체로 깊은 공감과 연대를 불러왔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 똑같이 문학으로서 4.3을 탐구하는 분이 계시구나. 참 커다란 후원자랄지 동지를 만난 그런 느낌, 선배지만 동지 그런 느낌을 받았죠. 일종의 신화처럼 화산도가 대단히 문제적인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5년 한국어로 12권 번역된 번역본을 읽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명불허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더디게 도착하는 먼 나라의 통신처럼 화산도의 존재는 서서히 전해졌습니다. 기억조차 죄가 되던 시절, 일본에서 들려온 4.3 소설의 연재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허무와 죽음을 담보로 써내려간 고통의 서사. 문예춘추 그리고 문학계라고 하는 출판사와 잡지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잡지이고 또 출판사거든요. 그런 출판 매체에서 4.3을 본격적으로 그린 소설을 그 1권부터 3권까지는 1976년부터 81년까지 한 5년 반 정도, 그리고 2부는 86년부터 95년 거의 10여 년에 걸쳐서 연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재 기간만 하면 16년 정도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일본의 보수적인 그 매체에서 이 4.3을 그린, 그리고 한국을 무대로 한 이 일본어 소설을 그 연재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굉장히 크고. 화산도 전 3巻の時も전 7巻の時も 日本の文学世界っていうか日本の分断で高く評価されたの、その理由はですね、僕が考えるのは一つは、いくつか理由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一つはやっぱり、そのさっき話をした全体小説を実現してると、戦後文学の理念の、あるいは戦後文学の理想の一つであった全体小説を実現してる。だから、なんていうかな、これはいろんな文学賞とか、そういう賞に値するというふうな評価だと思う。 화산도는 일본과 국내 유명 문학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기억의 말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부정하는 것, 역사를 억누르는 것, 그리고 역사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를 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4.3이라는 것 자체가 늘 무덤처럼 이렇게 봉쇄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기억이 부활됨으로써 역사가 드디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오사카 히라노 운하 주변, 작고 낮은 집들이 빼곡하게 어깨에 지어 있는 곳. 바로 제일 제주인들이 살아가는 이쿠노쿠입니다. 돼지를 키워 이카이노로 불리던 곳. 4.3을 피해 밤배로 몰래 숨어들었던 제주 사람들은 이곳에서 밑바닥의 삶을 살며 고향에서 겪은 비극의 기억을 강제로 지워야 했습니다. 100년, 제일 제주인의 삶이 겹겹이 쌓인 채 흐르는 히라노 운하.
이국의 땅에 강제 유배된 채 생존에 몸부림쳐야 했던 사람들. 어머니가 임신한 몸으로 건너온 뒤 태어난 김석범은 그 시절을 온전히 겪으며 조선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몸에 새겼습니다. 이 히라노 문화는 조선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자연히 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조선 시장에서 조선인들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김석범 화산도에서도 이 이카이노를 조선 생활의 원형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 히라노 운하 근처에 있는 조선 시장은 일본 안에 한국, 일본 안에 제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도 한국의 생활과 풍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는 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 기억의 흔적을 가진 이를 만날 수 있을까? 고향 어디 마시죠? 한림면 고산. 내가 있을 때는 한림면. 지금은 한경면. 한경면 고산. 아, 그러면 오신 지 70년? 70년. 70년 됐어. 85. 건 안 보였다. 거리나 이런 것도 집들도 많이 변했지. 집들 많이 다들 나오시 예. 새로 다 짓고. 다 짓고. 옛날에 막 저 흐름하고. 그럼요. 예, 곧 쓰러질 물 난리가 이거 뭐 물바닥이 나고. 비 내리면 막 물 난리하고. 빵같이 예. 똥물 막 내려가고. 아이고. 그럴 때 봤어요 제가. 아이고 건강한 데 살아났다. 예. 그럴 때 예. 그래서 와서 3년만 살고 간다는 게. 네. 70년. 70년. 가난이 조악한 집들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던 이쿠노구. 그 속에서도 삶은 계속됐고 희망은 피어났습니다. 화산도는 제주가 배경이지만 제주만이 아니라 결국은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들 그리고 거기 살고 있었던 제주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소설이고요. 그 이카이노를 소설 속에서는 조선 생활의 원형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모습들, 일본 안에서 작은 조선인, 그리고 작은 조선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이 골목 곳곳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참 남다르네요. 이 거리도 이제 마치 한국의 뒷골목 어느 거리를 걷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이카이노에서 자라고 한동안 제주와 서울에서 머물며 김석범은 고향은 제주, 조국은 조선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아, 여기가 23살의 청년 김석범이 다녔던 교토대학이구나. 독립과 해방된 조국에 기여하고 싶던 청년 김석범. 뜻은 좌절되고 함께했던 벗들과의 소식도 끊겼습니다. 특유의 허무주의까지 겹치면서 대학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해 봄, 고향에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48년, 그러니까 23살의 청년 김석범이 교토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 48년에 김석범은 굉장히 큰 좌절을 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특히 조선에서, 당시 조선에서의 상황이 결국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고착화되어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많은 자기의 또래들, 친구들이 사회운동에 가담했다가 점점 소식이 좀 뜸해지기도 하고 일본은 또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48년이면 4월에는 결국 제주에서 4.3이 일어나죠. 그 암울했던 시기, 그러니까 청년 김석범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부채감, 죄책감 그런 속에서 이 대학 교정을 누렸을 거고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가슴이 좀 무겁네요. 오사카역에서 덴노지인 고가철도로 갈아타고 동부 오사카를 10분 정도 달리자 그리운 스루아시역에 도착했다. 전쟁 중에 자주 타고 내리던 역이었다. 역 개찰구를 향해 계단을 내려가자 뭔가 희미한 냄새가 나는가 싶더니
식욕을 돋우는 불고기 냄새가 코 점막에 스며들듯이 파고들었다. 자신의 고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석범 작가인 경우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그 격정적인 어떤 계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마도에서 들었던 얘기, 이 얘기는 김석범에게는 아주 강인한 불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4.3의 광풍은 온 섬을 휩쓸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죽음의 잿빛으로 덮여갔습니다. 제노사이드에 가까운 광기. 그해 가을, 제주에서 밤을 넘어 사람들이 물밀듯 건너왔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채 오로지 살기 위해 칠흑 같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밀항에 대마도로 들어온 가슴 잘린 여인에게서 들은 참혹한 고향의 이야기. 청년 김석범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이고 이후 4.3은 그의 전 생애를 지배하게 됩니다. 섬을 발견한 것은 20대 중반이었는데 평생을 이렇게 간 거잖아요. 꽁꽁 저는 동여맨 어떤 느낌이었다라고 봐요. 25 정도의 청년이 4.3의 그 현장을 안 보고도 본 것처럼 그때 느끼고 대마도에서 배를 타고 오잖아요. 오면서도 가슴이 이렇게 충격을 먹고 요동을 쳤던 거예요. 그분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늘 눈가에 눈물이 맺히시더라고요. 그木の下には少女の死骸が横たわっていたのである。まだ 17、8歳と思われる彼女は 首をこちらに向けて仰向けにまたを開き胸を反らせていた。半開きのその腫れ上がった口からは血が吹いていた。ちょうどそのねじれた顎が肩先に当たっていたため、吐血したようにその辺りが染まっていた。まだ死んで間がないのだろう。その葉だけたちぶさは雨に光り固く生きていた。 가라스가 기운이 하바타이테 시가에 노치카구니 마이 오리오토시다. 시카시 하오토 중이 노코시다다게데아타. 소노 메스토 오모와레루 가라스와 제주도노 가라스가 미나 소우다루요니 스루도이 메츠키토 준타쿠나 우모오데 투츠마레타 하리노아루 오키나 가라다오시테이다. 아키라카니 가라스와 쇼조노 위에니 토비오리오토시다노다. 기준와 오모와즈 아시오 히이테 가라스오 미야게다. 가라스와 칼을 미쿠다시테이다. 가라스와 오치트이테 코츠코츠 칼에다오 투트이테이다가 마타 나키다시타. 시트요니 나키투두케테 침누우차니 타이스루 테키이요 로코트니 시메시타. 토츠젠 기준와 아노 무진브라쿠노 로보오니 코로갓테이타 신다 가라스오 오모이다시타. 私 하지메테 욘다토키와 怖かったんですけども、高校生でしたから。でも何度も読むとひょっとするとこのカラスは孫義人自分のことかもしれない。そんなふうにも読めたりもします。最後のカラスを殺すということは自分もこう人間として生きる値打ちがない、生きていても仕方がないというふうに解釈も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勝手に思ってます。 오사카 통국사에는 제1제주인 4.3 희생자 위령비가 있습니다. 그 역시 4.3 유족인 오강현 회장은 까마귀의 죽음을 읽은 뒤 평생 4.3에 헌신해왔습니다. 제주인다운 위령비를 세우고 싶었어요. 우리 제주인 공동체의식이 마을이잖아요. 178 마을이 있었는데 전부 방문할 수 있냐 고민했지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동부 서부 나누어서 전부 다 하나씩
특히 대부분 그 4.3 사건 관련된 학살토나 네. 그런 자리에서 돌멩이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이 이제 고향이네요. 4.3을 피해 무작정 건너왔지만 결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동국사 한켠에 있는 조선인 묘지에선 시대의 광풍에 사라져간 아픈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분이 3.1 사건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시라는 거죠? 양해도 아버지는 농업학교 학생이었습니다. 3.1 사건 때 현장에 있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집행이행 3.6. 예, 아버지가 제주도에 있으면 목숨 문제니까 서울에 올라가라고. 네. 서울에서도 그 당시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밀항으로 네. 마이들에 오셨어요. 마이들에서 오사가 오셨어요. 90년대 말부터 4.3사건 운동 시작하면 네. 뭐 항상 참석해 주시고 네. 협조해 주셨어요. 근데 18년도 우리도 70년대 제주도에 같이 갈 예정이었어요. 네. 그래도 17년 돌아가셨습니다. 17년 11월에 돌아가셨어요. 유달현은 움찔하며 상반신을 떨었다. 흥, 목사? 목사, 그만두게. 그거야말로 목사풍의 설교야. 이봐, 유달현, 잘 들어. 난 영원을 믿지 않는 인간이야. 생명의 영원함도 없어. 자네 생명도 내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 왜 제주도 사람은 살해되어도 포학, 기아에 허덕여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인가? 난 지는 싸움이 될 게릴라 투쟁에 찬성하지 않지만 무장주의는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가 아닐세. 모든 죽음은 살아있는 자, 생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고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 속에서만 사는 거지. 영생이 있다면 그것이야 살아있는 자 안의 기억이지. 단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궁극의 멸망에 이르러. 식민지를 경험한 고향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대마도에서 사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아이덴티티, 스스로의 정체성들을 어떤 입장에 놓아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한 이제 고민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김석범은 남도, 북도 아닌 조선적을 지금까지 고집해왔습니다. 그에게 조국이란 오로지 통일된 조국 그 하나였습니다. 네,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말이야. 어? 어디가 이제 다 생각을 해보라고 말해. 그 저 반조각짜리 말이야. 조국 갖고 말해. 그것이 뭐 자기 조국이라고? 식민지 시대 그제 끝나자마자 말이야 해방돼서 하나로 되는데 말이야 하나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뭐 분단된 지 말이야 이 사람아. 근데 정말 하나 된 조국을 향한 열망. 4.3을 향한 서리빨 같은 분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불굴의 정신이 펜을 붙잡게 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는 혁명가였습니다. 안 쓰고는 살 수 없어 쓰기 시작했지만 막막하기만 했던 4.3. 참상을 겪지 않은 데다 입국 금지로 취재를 위한 고향 방문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시기. 김석범은 밀항한 이들이 쓴 4.3 관련 책과 제주를 담은 사료들, 그리고 작가적 상상력에 기대 화산도를 그려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한국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4.3을 직접 그 체험한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63년도에 이 자료집이 이제 일본에서 한국어로 이제 출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그 발행으로 해서 좀
함께 관여했던 당사자들의 어떤 자료에 기반을 해서 76년부터 81년까지는 이 화산도를 이제 썼고, 화산도 제1부를 끝낸 5년 뒤 김석범은 2부 연재를 시작합니다. 온갖 정치적 협봉을 견디고 사회적 부침을 이겨내며 마침내 1997년 20여 년에 걸친 화산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 작품을 쓴다는 그 마음의 동력, 모티브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김석범 작가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제주에서 일어난 4.3에 대한 커다란 분노, 그리고 그 직전 제주랑 서울에 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40몇 년 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운명에 처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없었다는 죄의식과 부끄러움,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평생 김석범 작가를 지배한 정념이 아니었던가. 다양한 인간 군상의 서사가 밀도 있게 그려지는 화산도. 사실 이 대하 소설의 이 묘미는 등장 인물들이 얼마나 그 드라마틱한 사건을 연출하고 그 속에서 관계들이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연결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일종 소설 읽기 묘미죠. 화산도에는 크게 세 범주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혁명에 동참하는 인물.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을 반대하고 진압하고 토벌대들에 속한 인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들은 이 양쪽의 인물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될까라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크게 이 세 가지 범주의 인물인데, 아마 첫 번째 부류에서는 주인공 이방근을 들 수 있죠. 4.3이 결국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나서 체포한 사람들을 이방근이 직접 노력을 해가지고 빼오거나 또는 거기서 노연한 사람들을 밀항선 본인이 운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일본으로 도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방근은 입으로만 혁명을 외칠 뿐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절대적인 교조인 양 다른 일체를 부정한다면 자신은 단연 반혁명으로 돌아서겠다고 반어적인 표현으로 말했었다. 반혁명, 반동. 때로는 소름을 돋게 하고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이 말이 지닌 주박의 힘은 무엇일까? 요즘에는 적들이 좌익 극렬 분자, 반동이라며 좌익 세력을 반동이라 부르고 중앙지에서도 주먹만한 표제로 내걸고 있었다. 반동. 그때 고원 쪽으로 불던 바람 속에서 이방근이 말했었다. 실천, 현실, 그리고 혁명, 당. 이 얼마나 주문 같은 힘을 지닌 말인가. 실천보다도 먼저 말이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말했다. 남승진은 낮게 신음했다. 말이 사람을 죽인다. 혁명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말이 사람을 죽인다. 말이라는 괴물. 김석범 선생님의 고향이 제주도이기도 하고 이제 그 삼해항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석범 선생님의 연보를 보면 젊은 시절에 이제 제주도를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제 제주도를 찾았을 때 그 한라산 관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당봉의 원당사에 와서 이제 한글 한자를 배우고 이제 기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이제 김석권 선생님의 문학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연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주 곳곳의 아름다운 그 전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김석권 선생님이 갖고 있는 민족의식이나 고향의식을 이제 강하게 이제 각인시키면서 김석권 선생님의 사상 문학이 새롭게 시작되는 장소가 아닐까. 대월읍 중산간에 위치한 노루오름 산물레. 화산도의 주요 무대로 4.3 당시 유격대와 토벌대 간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길이 옛날 옛 길이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요 길이 어디냐면 일로 해서 쭉 오르면은 노르름으로 오르고 요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한대오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주로 이제 요 서부 지역 피난민들 그리고 그 당시 유격대원들 같은 경우 한대오름과 이 노르름 이 주변에 대부분 은신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길목이 토벌대가 자주 오는 길목이기도 하고 피난민들이 오르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한물레전투 49년 3월 9일도 토벌대가 이 길로 오다가 여기에 이제 매복해 있던 그런 이제 토벌 저 유격대에게 이제 공격을 당했던 그런 지점이 되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도 쉽게 그 전투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마중물은 수시로 현장을 찾아 4.3 유물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탐지기를 켠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호음이 들립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 안 파는 거 여기 있다. 이 속에. 신호음의 출처. 놀랍게도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탄피들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몇 번 와서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고 요 밑에 참호라든가 밑에 계속 참호마다 이제 이런 이제 탄피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주로 99세기 이제 탄피라든가 또는 이제 43년도에서 45년도 사이에 이제 미국에 생산된 탄피들이 대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토벌대 경찰 토벌대들은 이제 대부분 카빈총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제 능선에 보면 이제 카빈 탄두들이 박혀 있는 게 가다금 나와요. 그래서 아, 이쪽에서 이제 M1을 쏘고 저쪽에 카빈을 쏘았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탄피와 다양한 화기 그리고 피난민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수저와 같은 식기들. 4.3의 기억은 산화되지 않은 채 오래도록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원에서 올라오는 토벌대는 숲을 지나 완만한 경사의 평지를 통해 빗개오름 어귀에 도달한다. 저기 배후의 앤오름에서 내려온다면 모를까. 원에서 빗개오름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 계곡길을 통과해야 했다. 노루중대는 이곳에서 매복하고 혼성 토벌대를 기다리기로 했다. 다음 날 21일 이른 아침부터 절벽귀에 총을 든 정찰병이 섰다. 두 소대 합쳐서 중대의 총은 10정 많은 편이다. 윤 중대장 1소대의 3명 제2소대 3명이 총을 들고 양쪽 절벽 위에 매복했다. 나머지는 철창을 든 게릴라가 후방을 지켰다. 남승지도 창을 들고 천동무와 함께 게릴라에 섞여 있었다. 무장대의 제1진 중대장 이하 4명은 계곡 쪽이 절벽 중간 계곡 입구에서 약 10m 후미진 주변에 절벽 위에 매복하고 제2진이 3명은 반대쪽 절벽이 다시 몇 미터 뒤로 내려간 부근에서 대기했다. 계곡 입구의 절벽 위에는 정찰병이 있었다. 김지종 선생님 와중에서 경문을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 30년, 40년을 침묵을 지키고 오시고 김소포 선생님은 오히려 자기 친구들도 다 거기에서 희생되고 그런 자리에 자기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책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김시종 선생님하고 좀 반대가 되는 그런 뭐라 할까 원돌력이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라산 관음사 아미봉 4.3 영령들을 위로하는 의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총에 맞은 처선 있네, 칼에 맞은 처선 있네. 오리경 신청겟 신매옵네다. 20년 넘게 매년 제주 곳곳에 남아있는 아픔의 현장을 찾아 사람과 자연을 치유하는 4.3 현장 위령제.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4.3의 영혼들을 불러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이곳 관음사 아미봉 일대는
4.3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한 곳입니다. 여기 가늠사 주변이 4.3 봉기 이전에는 그 흔히 삼부대라고 하죠. 유격대들의 근거지로 쓰였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초토화 시기 이후에는 토벌대들이 올라와서 제2연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토벌대들도 있었던 어떤 4.3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과 오름, 들판과 바다. 제주의 어느 한 곳, 4.3이 휩쓸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제주의 어느 사람 하나, 4.3에서 자유로운 이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 산국이 곱구나. 화산도에 보면 제주 민중들이 부르는 이 민요들이 곳곳에 주옥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작가가 그냥 소설을 꾸려내기 위한 장치로서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곳곳에 제주의 풍습들, 제주의 민요, 제주의 특히 이제 이 김석금 작가는 제주의 맛, 먹거리 문화, 술 문화 이런 것들을 아주 뭐랄까 뭐 정말로 어떤 인류 문화적 자산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주가 아주 오랜 시절 동안에 이게 바로 갖고 있고 숙성시켜오고 이것이 인류 문명적 자산으로 엄청난 문화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해방공단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제주 민중들의 열망과 화학 반응이 되고 있다. 그 화산도가 제주에 대한 묘사도 너무나 생생하지만 그 서울에 대한 묘사도 대단히 좀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뭐 해방 이전에는 미스코시 백화점이었고요. 그게 이제 동아 백화점으로 바뀐 뒤에 동아 백화점의 지하 식당가에 있는 일식 메뉴라든가 당시에 이제 뭐 무교동의 뭐 번화가 풍속도 예. 그리고 뭐 당시 남산의 풍경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읽어도 너무 생생해요. 그랬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김석범 작가한테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주변을 산책을 다니고 뭐 종로 거리, 무교동 거리를 갖다 걸어 다니기도 하시고 예. 그리고 동아백화점 그런 일식집의 그런 메뉴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아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당시 신문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신문 광고에 있는 그 일식집 그 메뉴 같은 것들을 발견해서 예. 그걸 이제 그 화산도 창작에 적절하게 배치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장면을 든다면 남성지와 강문구 같은 항쟁 주도 세력이 항쟁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밀항해서 일본에서 한 2주간의 시간 동안 뭐 고베, 오사카, 예, 또 도쿄까지 가죠. 예, 거기서 이제 그 제일 조선인들의 호소를 해서 투쟁의 대의를 호소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투쟁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고 밀항을 하는 그 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라든가 그런 자체가 아 이거는 한국 문학사에서 거의 전인미답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애환과 그들의 마음 또 상처 를 보여주는 대목도 대단히 깊게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라산 산신에게 제를 올리는 산천단.
화산도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혁명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떠납니다. 경계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과 예, 한국, 일본 문학, 한국 문학의 경계의 문학으로 봤지만, 그래서 뭐 이것이 뭐 일본 문학에도 속하지 않고 한국 문학에 속하지 않는다기보다 오히려 이것 자체로, 이 경계 자체로 의미를 갖는 그런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경으로 해서 가를 것이 아니라 양쪽에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뭐 어느 국문학의 범주에서 말할 수도 있고 일본 문학의 범주에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거 자체의 어떤 경계에 있는, 아니면 또 경계를 넘어서는 월경하는 문학으로서 그거 자체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동굴 앞으로 돌아온 이방근은 길가에 돌리에 앉아서 몇 개의 오름무리가 솟아있는 초록과 불탄 자리가 얼룩을 이룬 고원 경사면의 드넓은 공간을 바라보았다. 여기서는 배후의 절벽 그늘이라 한라산은 보이지 않았다. 아득히 눈 아래로 성내의 칙칙한 읍내 모습이 나지막하게 펼쳐져 있었다. 오른쪽 산지 언덕으로부터 서서히 솟아오른 사라봉 너머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바다다. 살륙자들이 승리자로서 서울로 개선한 뒤 폐허의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바람 속에 허무가 있는가? 섬을 뒤덮은 시체가 허무를 부정한다. 죽음의 폐허의 허무는 없는 것이다. 아득한 고원에 보다 저 멀리 초여름의 햇볕에 반짝이는 부동의 바다가 보였다. 파란 허공에 총성이 울렸다. 김석범 선생 평생의 화두였던 4.3. 글을 쓰는 한편 사회운동에도 전력 투구했습니다. 한국에선 민주화운동이 한참이던 그때, 일본에선 김석범을 중심으로 첫 4.3 추모 행사가 비밀리에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87년도 3월이죠. 한국에 그때 이제 4.3은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한창 이제 민주화 바람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김명식하고 김석범 셋이서 만났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다가 내년이 4.3 40주년인데 이제 세상에 알려도 되지 않느냐, 세계적인 사건으로 만들자. 일본이 그때 한국보다 4.3을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김석범 선생 때문에 일본에서 더 유명해요. 4.3에 대해서는 일본에 도쿄하고 저 오사카, 그리고 한국에서 서울하고 제주도에서 동시에 우리 4.3 공동 심포지엄을 해버리자. 4.3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담보해야 했던 시절. 김석범은 제1제주인 출신을 중심으로 4.3을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고 주요 신문에 기고하며 적극적으로 4.3을 알렸습니다. 이미 문단과 일본 사회에서 신망을 얻은 김석범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울림이 컸습니다. 결국 600명에 가까운 이들이 몰렸고 이들 중 절반은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4.3 40주년에 열린 첫 추모 행사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김석범 선생이 만든 것이죠. 40주년 때 솔직히. 그래서 까마귀의 죽음이라든가 상당히 고립된 형편에서 조천년에서도 비난받고 민단에서도 배척당하면서도 그렇게 소설을 써온 그게 근원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주년 때 그렇게 생각하는 모임을 일도 세웠다는 거죠.
평생을 투쟁하듯 글을 써온 김석범. 그에게 글쓰기는 곧 4.3 혁명이었습니다. 아흔을 넘겨 펴낸 최근작까지 평생을 짊어온 4.3이란 십자가. 문학으로 책으로 할 수 있는 혁명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몸을 바쳐서 했던 것들이,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쳤던 것들이 혁명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소설을 가지고, 시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마 생각하시는 거는 문화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 혁명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어요. 4.3 70주년을 맞아 고향 제주를 찾은 김석범. 비로소 4.3 영령들에게 국화 한 송이를 바치려는데 이내 무너질 듯 울음을 토해냅니다. 4.3 영령들과 버타며 걸어온 70년. 이제 백수를 앞둔 작가의 바람은 4.3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것, 바로 정명입니다. 민족 해방 투쟁사 일제시대부터 다 독립운동 공산당사 일제시대 그 계속이거든. 해방 후 지금까지 말이야 맨 처음으로 말이야 일어난 말이야 민족 해방 투쟁의 말이야 제일 커다란 애국 투쟁, 민족 해방 투쟁 이걸 크게 예, 높이 말이야 이름을 앞세워야 됩니다. 평생을 4.3의 상처를 보듬고 비극을 증언하며 4.3을 살아온 작가 김석범. 집념으로 빚어낸 화산도가 있어 4.3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